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 이영구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구 보고 계십니다. 자, 중앙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차례 폭풍이 일어날 것 같죠? 네. 지금 이영구 구단이 최강의 응수를 한 겁니다. 이거 젖혀갔는데요. 한번 나왔고요. 네. 막았을 때 뭐 뚫어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뚫어가면요? 우선은 막아가야 되겠죠. 전투가 무시무시합니다. 막았을 때 이곳으로 네.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백은 이거를 견뎌내겠다라는 뜻입니까? 이렇게도요? 네. 엄청납니다. 자, 막았고요. 아니면 흑이 단수 칠 때 백이 반대쪽으로 끊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여기요? 네. 이곳이죠. 근데 지금 이곳 끊어가는 것 여기는 완전히 망가졌네요. 네, 네. 이런 데가 하나 선수를 하고요.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승부가 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요. 근데 제가 아는 이영구 구단은 이렇게까지 올인 승부를 하진 않거든요. 네. 일단은 막아갈 것 같아요. 이영구 선수 중앙에서 붙여가는 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두는데요. 여길 끊어가요?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다 잡겠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다 잡지 못하면 네. 뭐 서로 살고 해도 이거는 중앙이 정말 시원하게 뚫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백이 이상합니다. 백은 여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등치의 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중앙의 흑돌은 사실상 공격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뭐 공격당하는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이미 이렇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두터운 네. 돌이고요. 아, 이거 정말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용구 선수가 침착한 기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닌가요? 화낼 때는 좀 무서워요. 아. 네, 바둑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침착하고요. 네. 웬만하면 긴 승부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 김지석 구단과의 얼마 전에 시합에서도 그렇고요. 네. 계속 뭔가 좀 최강수로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글쎄요. 이용구 구단 바둑에서 이런 바둑이 나온다는 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런 바둑은 유민영 선수 바둑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판이 바뀐 것 같아요. 30초. 호구에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단수를 한 다음에 뭔가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이렇게 가네요. 정말 타이트한 수만 골라서 두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당하는 신민중 팔단이 더 당황스러워요. 네.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코치님이었죠. 이제. 코치님 왜 이러세요? 약간... 안 그러셨잖아요. 네. 자, 있고요. 뭐 흑도 이제 실전이라면 당하는 입장이라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우선 단수를 하나 쳐놔서 끊어지는 수를 방비를 하고 이 중앙 백의 약점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기요? 네. 아, 여기도 30초.
지금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과연 받을까요? 아.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요. 여기 100% 선수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끊으면 이렇게 붙여서요. 네. 여기가 흑이 끊었을 때 붙이는 자리가 오면 흑도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다음에 이 자리 당하면 흑이 두 점은 잡히거든요. 그래서 늘어야 되면 백은 이곳을 단수하고서 타고 나오는 형태가 제격이 됩니다. 네. 흑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곳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 확실한 수가 아니라서요. 아니 지금 잡으러 갑니다. 네. 단수를 했다라는 것은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 이용구 선수 정말 이 부분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출기 상황이고요. 뭐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흑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사는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하면 백이 받아줄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백 안형도 파워가 돼서요. 흑이 이렇게 살자고 하면 백도 용서를 좀 해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흑이 젖히는 수가 한방 왔기 때문에요. 이 자리죠. 뭔가 이곳에 파고드는 약점이 없는지를 신민준 팔단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파고들 수만 있으면 백이 아주 괴로워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수순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안형을 만들기 위한 작전인가요? 이제 막았을 때 젖히는 자세가 좋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통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안 막으면 열버지니까요. 네. 막으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거죠. 먼저 젖히고서 찌르면 한 칸을 띕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면 맞습니다. 여기 약점이 생겨서 여기까지도 뭔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뒷맛이 생겨요. 그래도 막습니까? 맛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자리죠. 네. 베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막긴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막는 자세가 빈상각이 되면서 형태는 깔끔하다고 보긴 좀 힘들어졌어요. 여기서 살려주나요?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중앙에 흙이 시원하게 머리를 내밀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니 갑자기 잡으러 가다가 뭐 이거는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지금 여기를 뚫고 나온 자세가 흙이 일단 워낙 좋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깔끔하게 산다면 이 자체 전투 결과는 흙이 좋습니다. 백이 큰 내용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좀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넓어요. 모양도 좋지 않고요. 이 그림은 백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네. 이곳을 이제 끊고 한 착상이요. 30초. 하나,
지금은 있는 것이 항상 선수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끊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요. 흙이 후수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후수로 사는 거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가? 네, 여기 자체가 이미 좋아서요. 네, 전혀 굴복이 아닙니다. 백이 후수로 흙이 후수로 살아두고 그다음 백이 이 흙돌을 중앙 흙돌을 공격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공격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왜냐면 이런 정도로 두긴 둬야 돼요. 연결이 돼야 이제 공격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둔 다음에 뭐 여기를 이어야 뭐 약간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 공격 대상은 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항상 거의 이 한 집 따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백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서요. 네. 흙은 그럼 받는 것이 큽니다. 백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긴 승부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전투 자체 신민준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흙에 좀 아쉬운 점은요. 사는 것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데를 만약 씌워가는 것이 가능했다라면 아주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씌워가서 네. 백이 살더라도 안에서 가둔 다음에 사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그렇게까지는 네. 좀 무리라고 본 것 같아요. 모험이 될 수도 네.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전하게 살아두었고 백도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적당한 네 지키지 않고 네 끊어서 이제는 또 신민준 발단이 화를 내네요. 그렇네요. 타이밍 자체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백이 늘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마지막 두텁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늘어야 돼요. 빵따냄은 주기가 어렵죠. 그러면 흙이 지키고 나서 끊었을 때와 지금 끊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이제 지키면 뭐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키기 전에 이제 이런 데를 계속 밀어서 그다음에 잡는 것과 아주 강하게 이제 여기 젖혀가는 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면 이곳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이제 보통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두는 건데요. 백도 입구자로 두면은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입구자로 나갔을 때 그 형태를 뚫고 나갈 수 없다면 이곳으로 느는 방향이 과연 맞는 건지가 마지막. 좀 어렵습니다. 둘, 백도 네. 뚫고 나가야죠. 네, 그 자리는 네. 뭐 당연한 자리입니다. 또 네. 뚫고 나갈 때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상변의 흙돌이 안전한지 봐야 되는데요. 상변이 여기가 지금 상태로만 딱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하고요. 30초. 계속 신경을 쓰면서 놓아야겠죠. 또 넷, 다섯, 여섯. 중앙에서 금방이라도 바둑이 끝날 것처럼
아, 진짜로 뚫고 나갑니다. 흑돌이 안 다치나요? 무시무시한 수가 나왔습니다. 넉점이 안 잡힌다는 뜻이죠. 마지막 이 전투가 됩니까?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갔을 때 석점을 버리는 것은 이곳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한데요. 아직 가야 되는데 밀고 뭔가 이런 곳에 붙인다든지 해서 뒷맛이 좀 있어서 100% 깔끔하게 잡았으면 백도 이선택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100%가 아니면 이렇게 버리고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석점 자체가 워낙 요석이라서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백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막는 건데요. 아, 막았을 때 끊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고 일단 돌이 없죠. 여기 단수는 해야 되고요. 여기는 장문이 안 됩니다. 붙이면 뚫고 나가서 안 되고요. 또 다른 장문 수단이 이순데 이렇게 나가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그래서 버리네요. 지금 2선 빠지는 것까지 선수로 안 듣나요? 2선 빠지는 것은 안 받겠죠. 안 받고 상변을 이건 살리나요? 그래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선수만 된다면 가장 깔끔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 여기까지 다 하고 받아요. 갔을 때 이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예, 늘어선 선수 하네요. 어차피 석점 살려 나오면 그렇게 큰 내용이 없다는 뜻이죠. 뭔가 뚫기는 뚫었으나 뭐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흑이 이제 바꿔서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만 어느 있습니다. 쪽을 택할지 고민합니다. 출기 하나를 보냈고요.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기입니다. 여기가 아무 맛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면 이 실리가 더 크네요. 여기 잡은 거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한 15집 정도 될까요? 이 네. 백석점이 굉장히 요석처럼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집으로만 보면 여기가 훨씬 큰 거죠. 공배도 워낙 많고요. 잡으면 여기가 한 20집인데요. 집 모양을 보면 40집? 흑은 45집이 확정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둬서 잡히면 여기만 벌써 몇 집입니까, 그러네요. 여기만? 여기만 40집이네요. 50, 60이 넘네요. 집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날짜는 냉정한 것 같아요. 백도 이제 살아가죠. 흑의 자랑은 이제 이곳을 찔러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백이 이곳을 막아도 확실한 선수가 아닙니다. 살아있죠. 그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중앙 핵마하기가 좀 수월한 감은 있습니다.
네, 교환을 합니다. 그 자리는 안 하게 되면 또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요. 네. 다시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늘어서 뭐 이런 거 악수해줘야 되면 큰 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확실하게 하고서 중앙으로 행마를 하겠습니다. 중앙은 이제 행마가 이 정도가 보통이죠. 한 칸은 붙이는 것이 약간 신경 쓰입니다. 단수 교환하고요. 단수 교환하고 한 칸 뒤면 막고 또 이런 자리를 지키는 흐름인가요? 네, 일단 어렵네요. 마지막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이제 흑돌과 중앙이 연결되는 형태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된다면 흑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상변 쪽으로의 일선 백이 있는 수가 선수가 될까요? 이제 여기를 막고 난 다음에는 선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형태 자체가 여기 흙이 손을 빼도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자리를 선수로 해야 살 수 있죠. 네. 이 자리는 오게 됩니다. 약간의 이제 사활 걸리는 것도 남아 있어요. 이런데 붙이는 것도 거의 바로 되죠. 마지막. 아, 여기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네, 한 칸이 정수입니다. 이 바둑은 여기가 정리가 좀 돼야 네. 형세의 유불리를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어렵습니다. 흑도 걸려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도 걸려있거든요. 네. 이 중앙에 백 날일자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조금 두터워진다면 오히려 눈목자가 더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도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네. 자, 일단 먼저 한 점 끊어잡았습니다. 여기는 항상 백의 권리가 되는 자리죠. 흑은 악수지만 단수 교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칸으로 살아야겠고요. 백이 이런 정도는 뭐 아무리 못해도 선수인 것 같아요. 예, 네. 선수니까요. 여기 뭐 붙이는 순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항상 선수가 되겠죠. 한 집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백의 역습 차례가 되는 건가요? 지금 타이밍에 그 순서를 내어주지 않는군요.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 만약 끊기기만 하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막았을 때 늘어서 네. 이곳과 이곳의 맞보기다라는 뜻이죠. 끊겼네요. 그러면 바깥으로 젖히면 바깥으로 젖히면 그곳으로 막았어요.
그러면 흙은 누를 테고요. 태연하게 막습니다. 흙에 끊는 자세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면 호구하고요. 빈상각이라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백은 이제 이곳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고요. 백돌은 잡힌 게 확실한가요? 아니요, 지금 그 잡힌 게 아니에요. 뭔가 이 눈 모양이 있어서 탄력이 네. 탄력 덩어리라고 하죠. 탄력이 좋아요. 이 백 모양의 탄력이 풍부해서 잡힌 겁니까? 이런 데 붙이면 아 역습 지금 타이밍 좋아요. 먼저 들여다 아, 그 타이밍 좋았어요. 흑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뭔가 밀어가는 것이 아예 안 되죠. 호구되는 순간에 아... 끊으면 찝어서 흑 석점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반발 수단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무너지는데요? 끊을 때 한 칸만 선수되면 다음에 막아갔어? 어떻게 되는 거죠? 빈 삼각 두면요? 아 이게 잘못 떴나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요. 여기 이제 흙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전체가 흙도 못 살아 있거든요. 네. 마지막. 수상전도 좀 어렵고요. 그 급소한 방으로 그때 뭐 안 끊어갈 수는 없으니까 끊어가는데요. 네. 백도 일단 중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막히는 순간에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백이 위험하죠. 나와야 돼요 일단. 네, 흑한이 네.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안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 크기는 어떤 건가요? 바꿔치기요? 근데 바꿔치기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네, 따라서 여기도 상당히 백이 먼저 두게 되면 흙도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를 찝어갈 수도 있고요. 네. 찝어가면 단수하고서 이건 왜 이렇게 잡으러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살려야 됩니다. 예, 네. 찍어가죠. 자, 그 자리가 급수입니다.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못 잡으러 갈 것 같은데요. 백을 살려주게 된다면 흙이 끊어가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손해보지 않았나요? 일단 중앙으로 이제 백이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네. 백이 잘 됐죠. 흙은 또 백을 살려주게 되면 여기를 바로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좀 바둑이 급해졌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단수를 해야 되는데 이을 때가 문제입니다. 찌르는 것은 항상 이 자리가 선수가 돼서 뭐 받을 때 그냥 알기 쉽게 살거든요. 여기 찔리는 것은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럼 이때 어디 듭니까? 여기를 한 집 내는 것은 알기 쉽게 여기 두고서 단수가 선수죠. 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수 수상전을 하겠다는 수는요? 뭐 이런 데를 이어야 돼요. 그럼 단수 한 방을 맞는 순간에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었을 때 역시 여기를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잡으러 오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잡으러 오다가 흑이 잡힙니다. 흑수가 이것도 봐야 되나요? 흑이 부족하죠? 흑수가 지금 5수니까요. 백도 네, 이 자체로는 흑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조금 더 좋은 수가 없나요? 흑도 치중하면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늘었죠? 네. 여기를 입고 잡으러 가는 것은 제가 워낙 안 될 것 같아서 좀 쉽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타협이 됐어요. 네. 타협이 됐고요. 백도 살았고요. 네, 타협이 되면서 중앙 접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포인트가 좌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와 SK 엔크린의 5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좀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지금 이제 백이 사는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했거든요. 근데 이 수는 이 자리만 둬도 살아는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두 집 내고 사는 거고 좀 당해요. 그래서 교환하고 살면 넉집이 나니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끼우고 단수하고 늘어서 네. 또 이렇게 됐네요. 실전으로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무슨 상황인 거죠? 백은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이을 수는 없어요. 중앙이 끊겨서 네. 이렇게 되면 중앙이 너무 커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살리고요. 그러면 여기를 따내야겠죠. 네. 네, 따내고 백은 따내고 흑은 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귀가 잡히지 않았나요? 귀가 아직 약간 뒷맛이 있고요. 귀중한 선수를 백이 가져갔거든요. 일단 얼핏 보기에는 이 정도만 돼도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두면요. 항상 들어와야 되죠. 여기가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가 좀 있어요. 물론 까지는 좀 늘어져서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귀가 놓고 네. 따내야 되는 거군요. 자, 활용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약간 손해를 보는 대신 선수를 뽑았네요. 귀중한 선수는 이영구 구단이 가져갔습니다. 네. 두고 싶은 자리가 참 많은데요. 변으로 두는 것도 아주 큰 자리고요. 네. 두면서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요. 살아나오게 되면 백이 마지막. 이곳 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네. 5, 6, 7, 8, 9. 네, 그 자리 좋습니다. 네,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크기 물론 이 자리 이제 백이 살면서 따낸 것도 실리로 좀 득봤고요. 여기를 잡은 것 큰 성과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중앙을 잡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또 후수를 뽑았고요. 중앙에서도 백이 6집 정도 났기 때문에 사실 흑집 난 거랑 비교해서 빼면 그렇게 큰 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네.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아무 수가 없다고 봤을 때 집이 30집이 좀 약합니다. 따낸 것까지 해서 네, 중앙까지 30 보고요. 50집 정도의 확정가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백은 공격하다가 여기를 잡아도 여기가 25집은 나있고요. 35, 백도 50은 나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좀 하다가 이곳을 잡아도 집 균형은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백이 편한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약간 얇아 보이지만 최대한 많이 갔어요. 이렇게 가면 날일자 씌움을 당하는 것이 좀 싫죠. 안에서 갇히면 역시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눈목자로 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날일자로 씌움 당하지 않나요? 씌워, 네, 씌워갑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마를 하면서 재빠르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영구 구단이 네. 노련하네요. 그리고 심인준 구단한테는 좀 뭔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심인준 요즘에 8단 바둑을 보면 상당히 좀 주도권을 본인 쪽으로 네. 가져오는 바둑이 많은데요. 오늘 바둑은 이영구 구단이 약간 무리를 하는데도 그것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영구 구단이 노련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조율을 참 잘합니다. 날일자 오니까 한 칸으로 실리를 벌면서 좀 타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흑은 타계를 해야 되고요. 자, 중앙 한번. 중앙도 흑의 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두면 바로 이렇게 돼서 잡히죠. 네, 둬야 됩니다. 네. 이용 구단의 여기는 타이밍은 글쎄요. 흑이 계속 밀면 계속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와서 안 둘 수는 없어요. 네, 밀어갑니다. 아, 이거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공격을 하고 싶어요. 뭔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압박을 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밀면서 벽이 쌓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돕기 때문에 계속 늘어야 돼요. 네. 이영구 선수의 생각은 흑이 역습할 시간이 없다는 걸까요? 네. 흑이 또 워낙 약하니까요. 또 이것을 살렸고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백돌이 뭔가 왔을 때 이런 곳에 또 돌이 있고요. 그러면 나가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일단 모양의 급수군요. 네. 백도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이제 공격을 하는 타이밍 자체가 이런 수로는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게요. 지금 계속 흑이 뭔가 백을 좀 괴롭히잖아요. 흑의 의도는 네, 이거죠. 잡아달라는 거죠. 잡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늘기만 해도 안에서 자체 모양이 나왔어요. 최상의 결과입니다. 백은 한 점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예, 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일단 연결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여차하면 뭐 늘어서 지금 늘 수도 있고요. 네. 깔끔하게 되면요. 타이밍 자체는 아주 좋죠. 붙여놓은 다음에 백이 반발을 해야 될 때 다시 연결을 해서 여기를 투자를 하고서 나중에 붙이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 활용은 흑이 잘했고요. 자, 찝어갑니다. 흑은 이제 보통은 있는 거죠. 근데 있게 되면 이영구 구단도 여기를 뭐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잡아야 마지막. 되겠죠. 아, 혹으로 지키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여기 괜찮습니까? 늘면 이미 연결된 것이 아니라서 좌상궤도 네.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글쎄요. 여기 잡으러 가면 수상전이 빠른가요? 여기도 상당히 아픈 자리이긴 합니다. 실전 바둑이 확실히 좀 어려워졌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 지키는 것은 이제 빅보기엔 당연한데요. 여기가 확실히 됩니까? 늘었을 때 이제 수상전이 확실해야. 네, 근데 여기는 뭐 먼저 잡으러 가게 되면 흑수 자체가 워낙 없네요. 그래도 갑니까? 지금은 잡더라도 사실 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꽤 많이 네. 놓고 따내야 돼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으러 가야죠. 인가요? 그렇게 되면 폐의 형태가 나네요. 폐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술을 메워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요? 보통은 이제 뭐 이곳을 이어가거나 해서 네. 두는 건데요. 글쎄 어차피 그래도 특히 막아가면 비슷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곳을 막아가면 역시 여기를 젖히지 않고서는 흑의 수가 또 워낙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 그림은 네. 확실히 잘 됐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패가 남은 거거든요. 물론 많이 늘어지긴 했지만요. 깔끔하게 잡힌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백이 좋았던 흐름 같은데요. 형세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또 항상 여기는 흑이 이런데도 선수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에 단수하고서 이을 때 연결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점 따내는 것만 선수가 되면 여기 지켜서 살아있죠. 어? 아, 중앙을 잡아두고 패를 이어나가는 작전입니다. 오, 지금 그 타이밍에 이걸 버팁니까? 물론 잡는 수가 엄청 커요. 자체 20집에 아, 흙이 또 삶은 집이라니까요. 25집에 두터움 거의 30집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백의 팩감은 우상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팩감 여기가 거의 확실하죠. 이건 받아야 됩니다. 어? 우상귀를 살리는 팩감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로 돼요? 그건 왜 이렇게 안 받을 것 같죠? 백감은 원래 워낙 작은 팩감이라서 제가 아까 여기 마지막. 이렇게 되고 끝내기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봤네요. 받고도 이길 자신이 있어서인가요? 아직은 좀 팩감의 여유가 있습니다. 또요. 이런데 자체 팩감도 있고요. 알고 싶게 여기도 팩감이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네, 확실한 팩감부터 사용을 합니다. 이 바둑은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곳 끊어간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네요. 네. 저는 금방이라도 여기서 바둑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시작이었네요. 여기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다시 이곳에서 뭔가 또 이루어졌고요. 계속 전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 아예 이제 여기가 없었고요. 백이 먼저 나왔을 때랑 비교를 하면 정말 흙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네, 네. 백도 두고서 가일수하고 잡은 것 크죠. 근데 흙이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이 먼저 타이트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앙을 늘어뒀잖아요. 네. 신민주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잘해서 타이트하게 역습을 잘해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딱 공격해야 될 타이밍에 한 번 딱 늦추니까 흙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죠. 찝어가는 것도 팩감입니다. 안 받으면 뭐 끼워도 되고요. 알기 쉽게 단수만 해도 잡히죠.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네, 그곳 백감 백감이
또 많아졌는데요. 자체 팩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한 팩감이 되는데요. 여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하기에는 공배도 차이 있고요. 손에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냥 꼬부려서 팩감을 사용합니다. 흙이 팩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지키려면 그냥 꽉 이어두어야 되는데. 네, 지금 꽉 이어야 됩니다. 팩감이 커요. 만약 이 패를 지게 되면은 이 전체 대마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 패를 지게 되면 마지막 다른 데에서 큰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 패를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요. 네. 팩감이 이제 확실한 것은 여기하고요. 이게 좀 약간 악수죠. 안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곳이 이제 확실합니다. 팩감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도 받아야겠죠. 자, 대형 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속기 대결 2국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이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기사가 복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 2014년 두 차례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동윤 선수단의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고요. 다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랭킹 10위까지 다시 복귀를 했지만 네. 계속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5위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의 기세로 봐서는. 강동윤 선수의 승리로 한국 물가정보가 1-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강동윤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팩감을 여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안 받았습니다. 작다고 네. 말씀하셨던 그 자리인데요. 백도 팩감이 없었나요? 이곳 쓰고서 따냈을 때 이제 이 자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해소를 했고요. 자, 그러면 견은 흙의 차지. 원래 우상귀는 이 흙집이었었는데 백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자, 중앙은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와, 정말 길고 길었던 이 접전이 끝이 드디어 났습니다. 지금 백이 이은수 흙이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이곳을 둬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돼서 한 줄밖에 안 나고요. 들어가서 잡히죠. 갈 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절묘한 타입이 나오네요. 네, 살아야 됩니다. 흙은 여기서 다섯 집을 내고 살았고요.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60이 좀 강한데요. 100이 오니까요. 여기 변의 발전성은 거의 없습니다. 흑은 60이 좀 강하고요. 그거 따내는 것이 선수죠. 네, 여기 기분 좋아요. 안 두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을 때 한 점을 이으면 살아있는데요. 먼저 집어요. 그러면 이으면 이어서 다 잡히게 되고요. 여기를 따내는 것은 그때 막아도요. 이을 때 따내면 역시 꽃놀이패가 남죠. 네. 흑집이 이제 60집 정도, 60이 조금 강합니다. 100은요. 여기가 18집이 났고요. 20, 20몇 집, 28. 대략 확정가는 55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바둑의 균형이 맞습니까? 균형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집으로 본다면 흙이 앞섰어요. 근데 이 중앙에 두터움은 100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불어나는 집이 얼마나 나느냐. 네. 그것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것이 곧 끝날 것처럼 네. 싸우다가 신기하게 꼭 타협이 되더라고요. 근데 타협이 됐을 때 또 만만치 않아요. 지금 딱 그 바둑이, 이 네. 바둑이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두 기사가 타협을 한 것이겠지만 아 이런 대형패가 또 정리가 되었고요. 아, 이 바둑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큰 접전 하나가 딱 끝이 나니까 판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어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네. 잘하는 쪽이 지금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미지수거든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백이 모양 자체가 여기가 막 엄청나게 두텁지가 않아서 저는 흙이 약간이라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아 붙여갑니다. 네. 일단 맥점이죠. 그곳을 붙여서 위로 늘지 아래로 늘면 뭐 물론 득이고요. 위로 늘지 아니면 젖힐지 이곳으로 젖히는 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위로 들어갔죠. 두터움을 선택했고요. 백이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 걸까요? 선수를 근데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늘 겁니다. 여기서 손을 빼기가 계속 좀 힘들어요. 마지막. 자체로 늘려가는 것이 아프고요. 자칫하다가는 여기 형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버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역으로 당할까봐 좀, 어? 정말이요? 자체로 크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뭐 이쪽에 맛이 나쁜가요? 거기를 이 타이밍에 젖혀 있네요. 실전적인 수입니다. 아 저는 뭐 당연히 늘 것 같은데요. 여기는 크지 않나 보네요. 양자리가 두텁거든요.
네. 이 다음에 흑의 후속 끝내기가 있나요? 저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주네요. 바로, 예. 아, 바로 뭔가 있나 보네요. 여기를 두면요. 당장 뭐 끊거나 느는 것은 안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이 없죠.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한번 나와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끊으면 다섯, 여기를 다섯, 끊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항상 이 자리가 선수죠. 호구 형태가 나오고요. 받아야 될 때 이 점을 활용해서 끊게 되면 이거는 백이 좀 응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일단 석점이 크니까요. 이곳으로 살려야 되는데 늘게 되면 아래가 좀 위험해지죠. 이거는 사고가 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틈을 또 파고드네요. 네. 아, 받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후퇴합니다. 자, 굴복을 시켜놓고 다시 하변 끝내기를 합니다. 시민준 발단이 정말 확실한 자리만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둔 수 자체가 보기보다 엄청 큰 수예요. 100이 역으로 이 자리 가면요. 다음에 이렇게 해두면 여기가 전체가 흔들려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해두기에는 자체로 엄청 당했죠. 나중에 또 위에서 이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또 당할 수 있고요. 이런 자리도 당하면 집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 그 자리 역시 크죠. 시민준 팔단에 지금 이곳에 젖혀 있고서 냉정하게 가는 판단이 글쎄요 정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약간 좀 이런 자리는 좀 나오고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 마간수로 인해서 여기가 그래도 집이 확보가 돼서 두텁기도 하고 집도 많이 났어요. 거기까지 됩니까? 갑자기 많이 왔어요. 네. 지금 하변 흙에 한 칸 뛴 자리 백이 찔러가는 데가 선수로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 찔러놓고 아니 갑자기 큰 자리 두다가 이렇게까지 옵니까? 마지막 반발 안 됩니까 정말? 네, 다섯, 여섯. 이건 그냥 반발하고 싶은 자리인데요. 반발을 안 하네요. 이렇게 둘 때 한 칸 뛰는 자세가 좋나요? 어느 한쪽은 살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진짜 여기 끈. 끼워서 입고 막 다 끊자고 하면 네. 어떻게 될지 어려운데요. 지금 우변이 되게 후퇴를 했는데요. 일입니까, 후퇴를 했는데도 나가는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더 이상은 물러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는 물러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신민준 선수가 날일자로 들여다본 수랑 방금 나간 수가 연계된 수인가요? 글쎄요. 물론 여기 하고 여기 자체는 수를 약간 늘리는 의미는 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두는 것은 쉽게 마무리를 해야 정상적인 건데요. 지금의 흐름은 쉽게 마무리가 또 아니잖아요.
다시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아래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죠. 네. 위로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일단 여기는 못 늘어요. 여기를 늘은 순간에는 흙이 뭐 이런 데나 선수로 살아가면 자체로 많이 당했습니다. 이 자체로. 글쎄요.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갑자기 어렵게 두는 계속 가네요. 지금 백이 젖혀놨기 때문에 단수가 선수로 드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끊어가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백은 교환 안 하면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요. 당연히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수 한 방은 아픈데요. 견딥니다. 근데 견뎠을 때 뭐가 있습니까? 워낙 수율기가 강한 신민준 선수라서 당연히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관성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인데요. 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슨 착각이 있었을까요? 지금 자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긴 둬야 되는데요. 네. 수가 여기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아요. 네. 좁고요. 이거 또 여기 두다가 보면 여기를 찔렸을 착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바로 돌을 거둡니다. 아니. 자, 우선 어려웠던 접전부터 두 기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승부가 조금 일찍 났습니다. 제가 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나 보네요. 여기부터 안 보네요. 저는 여기서도 약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형세를 잘못 봤나 봅니다. 아예 판을 뜯어서 네. 여기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곳을 네. 끊었을 때부터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둑은 아주 부분 부분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고요. 서로의 기세를 많이 엿볼 수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투는 백이 좀 할만하다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를 젖혀가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실전에서는 실전에 단순히 늘어두는 늘었는데요. 늘고서 이제 한 타이밍 늦추는 것보다 아예 그냥 젖혀가서 이렇게 두는 것은 어차피 나가서 이두 점이 잡히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장은 못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젖히는 수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예 돌아가네요, 또. 살리지 않고 그게 끊어가는 수. 아, 이 바둑은 복기 재료가 참 많아요. 네, 여기서도 사실 이곳만으로도 한 30분 이상은 복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삼국 주장전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이영구 선수, 신민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SK 앵크린이 1대1 동점을 만들었고요. 또 이영구 선수 개인 전적은 5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영구 구단 올해 KB리그에서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주장전 대결에서 정말 큰 판을 이겨냈습니다. 1부 속기대국 두 판이 끝이 났습니다. 1대1 스코어에서 2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